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천국의 계단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요즘 헬스장 많은 곳들에서 이 천국의 계단, 이 스텝밀 머신을 보유한 곳이 많아지면서 요청이 많아져서 준비한 프로그램이고요. 또 헬스장에 보통 한 대에서 두 대, 또 많게는 네다섯 대씩도 있는데 우리가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비해서 기구가 적게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짧고 굵게 20분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워밍업 2분으로 진행할 거고 2분은 조금 빠르게, 1분은 조금 더 천천히 해서 인터벌로 총 6세트 진행을 해볼게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심히 손잡이 잡고 올라가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워밍업 2분 동안 진행할 건데 2분 동안 이 계단에 좀 적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3에서 4 정도로 놔둬주시고 이 걸어가는 속도, 내 발이 이 계단에 들어가는 이 느낌을 얹으면서 손잡이를 꽉 쥐는 게 아니라 이 손잡이는 말 그대로 안전 손잡이예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해서 막 끌려가듯이 이 힘으로 버티지 않도록 쥐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지금 4로 설정을 했고 이게 회사마다 또 기구마다 좀 체감하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오늘 2분은 워밍업, 그 다음에 2분은 빠르게, 또 1분은 조금 더 천천히 인터벌로 진행을 한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50초 경과했고 발이 커서 좀 뒤로 튀어나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발끝을 너무 우겨넣지 마시고 이 내려갈 때 계단 안쪽에 발이 놓여질 수 있도록 살짝 시선을 내려서 맞춰주시면 돼요. 발가락 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강도를 좀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숫자 레벨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손잡이를 잡지 않고 타는 방법도 있어요. 자, 천천히 계단 등산하듯이 체중은 너무 숙여지지도 너무 뒤로 가지도 않아요. 내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각에 맞춰서 척추 각만 살짝 기울어지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권장하는 속도는 빠른 속도로 진행할 때 한 숫자 6에서 8 정도 강도로 추천할게요. 자, 5, 4, 3, 2, 1. 저는 가볍게 6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2분 동안 걸을 거기 때문에 지금 느려 보여도 이 시간이 지속될수록 충분한 자극과 이 속도감이 느껴질 거거든요. 첫 번째 세트는 손을 가볍게 잡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발바닥 전체 중심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뒤꿈치 쪽을 조금 더 꾹꾹 밟아서 올라가는 느낌을 실으면 후면 부위 근육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이 힙업 효과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근육이 느껴질 만큼 충분한 자극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조금은 천천히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벌써 1분 진행했어요. 갈 길이 멉니다. 오늘 인터벌로 2분, 1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2분, 1분 사이에 단차를 강도 하나라도 주시면 되고 이 사이 간극이 조금 더 높아질수록 커질수록 효과가 높아진다. 강도 조금 더 강도가 높아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 할 때 막 힙업을 하겠다고 엉덩이를 너무 뒤로 쭉쭉 빼게 되면은 허리에 오히려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코어 근육을 어느 정도 잡은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뒤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5초 뒤에 4로 낮출 거예요. 아까 충분히 워밍업을 했던 무게인데 지금 조금 빠르게 걷다 보니까 이게 확 느리게 다가오거든요.
이 속도를 느끼면서 다시 호흡이 조금 가라앉고 내 몸이 안정적으로 이 스텝밀 안에서 안정적인 포지션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를 해볼게요. 자, 다음 강도는 저는 팔로 높일 거고 아까 강도가 충분히 빠르게 느껴졌던 분들은 그대로 속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계단이 내려가는 속도와 내 발이 움직이는 속도, 내 다리가 움직이는 속도가 맞아야 돼요. 자, 5초 뒤에 강도를 팔로. 자, 높였어요. 육안으로도 훨씬 더 빨라 보이는 스텝이 느껴질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인터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손잡이를 놓고 시선이 계속 떨어지면 오히려 위험해요. 때문에 좀 이 자세가 익숙하신 분들은 손을 떼고 팔을 앞뒤로 쓸 수도 있고 그냥 옆구리 옆에 가볍게 이렇게 계란 쥐듯이 이 포지션을 유지하고 걸어 올라가셔도 돼요. 하지만 이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손잡이를 가볍게는 쥐고 있는 걸 추천드려요. 자, 1분 경과. 이 스텝밀 머신은 천국의 계단은 급격하게 어느 순간 체력이 확 빠지는 굉장히 고강도 유산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지금 이 속도, 이 계단 속도랑 잘 맞아지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15초 더 계단 올라가 볼게요. 속도는 4가 아닌 5로 낮출 거예요. 방금 첫 번째 워밍업 세트보다 강도를 높였는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속도를 같이 레벨에 맞춰서 높이는 방법은 훨씬 더 고강도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 방법이고 일정한 속도로 너처럼 빨리 할 때는 한 8, 다시 내가 좀 쉴 때는 4, 5 정도로 밸런스를 쭉 5, 6세트 가져가는 것도 충분히 효과 있어요. 자, 3분의 1 지점을 통과하고 있어요. 10초 더. 다시 강도는 8로 높여봅니다. 이 스텝 칸이 충분히 넓지만 여기서 너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내가 고지 그대로 약간 앞으로 이 어느 정도 양옆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스탠스를 유지해주는 걸 추천해요. 30초 경과.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척추각을 길게 유지한다고 생각하면서 상체 긴장은 오히려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얘를 꽉 잡지 마시고 살포시 잡은 상태에서 내 척추와 골반, 이 하체가 내 발을, 내 체중을 위로 끌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30초 더. 20초 더. 다시 2분이 지났으니 5로 낮출 거예요. 오히려 지금 5가 맨 처음에 진행했던 4보다 훨씬 더 한 3캔 정도를 강도를 낮춘 느낌으로 슬로우하게 느껴져요. 인터벌은 오히려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땀도 더 많이 나고 내 심장이 다시 회복을 하고 뛸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이 사이 구간이라서 충분히 호흡을 떨어뜨리는 걸 추천해요. 아니나 다를까 10분 지점부터 땀이 훨씬 더 많이 나고 있어요. 자, 다시 강도를 높여볼 건데 이번엔 9로 높여볼게요. 오늘은 아주 간단해요. 2분은 빠르게, 1분은 천천히. 그거를 20분 동안 반복한다. 이 천국의 계단 머신에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발과 무릎을 이 스텝이 꼬이지 않도록 계속 움직여줘야 되고 손잡이는 안전장치로서 초급자분들은 살짝 가볍게라도 잡고 진행하는 걸 추천한다. 등이 너무 말리거나 허리가 너무 뒤로 이렇게 젖혀지지 않도록 척추각을 코어 근육을 가볍게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끌고 가주셔야 돼요. 파이팅! 우리 벌써 절반 지나왔어요. 시간 진짜 빨리 가거든요. 1분 더 진행해 볼게요. 약간 슬로우 모션 비디오 찍고 있는 것 같아요. 팔을 이렇게 쓰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자, 10초 남았어요. 다시 강도는 5로 낮춰볼게요. 4, 3, 2, 1. 다시. 우리 이제 2세트밖에 안 남았고 조금 더 힘내서 강도는 조금씩 높여볼게요. 오히려 세트마다 이 고점 강도를 레벨 하나씩 높이니까 체감상 훨씬 더 운동을 하는 느낌도 들고 이 상대적으로 휴식 구간에 왔을 때 훨씬 더 휴식이 되는 느낌? 하지만 우리 버금이들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이게 나한테 맞는 강도인지는 내 자신이 가장 잘 알거든요. 자, 15초 뒤에 저는 강도를 10으로 높일 거예요. 이 쉬는 구간보다 최소 2칸 이상만 높여주면 돼요. 너무 무리해서 높이지 말아주세요. 자, 그 레벨 10으로 높이면 확실히 조금 더 템포랑 이 속도감이 느껴져요.
자, 30초 경과. 발이 풀리지 않도록 몸통 안정성 가지고 가면서 무릎, 발 같이 움직여주세요. 이거 가끔 최고 레벨로 두고 막 한 시간씩 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든 짧고 굵은 게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이 강도도 충분히 즐기기에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자, 40초 더. 30초. 러닝머신은 계속해서 페달이 돌아가니까 내가 속도를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이 스탠밀은 계단이 정말 일정하게 칸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계단에 내가 속도를 맞춰야 돼요. 자, 다시 숫자 5로 설정해두고 잠시 쉬어갈게요. 자, 호흡이 충분히 거칠어진 것 같고 체력이 되는 버금이들은 여기서 한 단계 높여도 괜찮고 이거보다 오히려 더 낮춰도 괜찮아요. 오늘의 루틴도 2분, 1분의 인터벌만 갖춰져 있고 어느 정도는 열어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나한테 맞춰서 그날의 내 컨디션에 맞춰서 좀 조절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지금 제 심박수를 한번 높여드리면 150에서 155 정도로 가고 있어요. 아주 적당한 구간이죠. 자, 라스트 11로 레벨 높일 거고 마지막 2분 화이팅 해볼게요. 자, 조금 더 힘내서 이 계단, 그리고 내 발, 내 리듬이 일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두고 이 기구랑 나랑 조금씩 가까워지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션이 점점 나올 거예요. 30초 경과. 50초 경과. 1분 경과. 1분 더 진행해 볼게요. 와, 진짜 땀 폭발이다. 이런 지금 힘든 구간에서 얘를 잡고 늘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잡더라도 살포시. 그리고 항상 빨간색 뭐 손바닥이나 이멀전시라고 써있는 버튼을 누르면 멈추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 버튼 위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타는 게 좋겠죠? 10초. 자, 다시 5로 낮춥니다. 오늘 정말 큰 숙제를 끝낸 느낌? 이 천국의 계단이 유일하게 주는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평균 심박수가 한 140대 정도로 뛰었고 최고 심박수가 지금 160, 78.
저한텐 지금 프로그램이 짧고 굵게 타기에는 정말 딱 적당했던 것 같아요. 말하면서 타다 보니까 숨박수가 계속 높아지긴 하는데 우리 버금이들은 스마트워치 또는 내 호흡량을 체크하면서 일단 강도를 익숙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시계가 없어도 내 호흡, 그 다음에 이 속도, 체감만으로도 강도 조절이 되는 수준이 될 거예요. 얘는 쿨다운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서 20분 채우면 바로 꺼줘야 돼요. 숫자를 충분히 1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취소 버튼을 누르면 스텝이 멈춰요. 그러면 천천히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고 재밌었습니다. 우리 버금이들이 저 천국의 계단도 메이트 해주세요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유산소를 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헬스장에 매일매일 이 자리가 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적당하네? 저 숫자를 보니 저분이 한 20분 채우고 내려올 것 같네? 하면은 한 5분 정도만 스쿼트하고 있다가 올라가서 바로 해주시고 근데 저는 이 지금 이렇게 고강도 유산소는 20분 정도를 정말 추천드리고 물론 집에 이렇게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더 오래 타도 되겠지만 러닝머신이랑 스텝미를 같이 섞어서 하는 것도 진짜 추천해요. 제 루틴 중에 러닝머신 10분짜리도 있고 곧 20분짜리도 공개가 되는데 이렇게 10분이나 20분 러닝을 탄 다음에 스텝미를 하는 것도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진짜 최고의 방법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내일 만나요. 안녕.